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검증하겠다며 연일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열세에 빠진 민주당이 가짜뉴스 선동을 한다며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산 LCT를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LCT 투기 의혹을 부각시키며 LCT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LCT를 박 후보가 매입한 사실에 대해 공직 감수성이 부족하다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LH가 전국적 분노라면 LCT는 부산의 수치이고 비리입니다. 박 후보의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선 교수단체가 나섰습니다. 이들은 폴리페서의 길을 걸어온 박 후보가 불법 사찰 주도 의혹까지 받고 있다 주장하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다 김승현 홍익대 전 교수도 박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자신이 박 후보 부인으로부터 딸 입시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온종일 파상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하루에만 5건의 성명서를 내며 모두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집을 소유한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공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 과거 민주당이 LCT 특검을 거부한 사실부터 사과하라며 역공을 취했습니다. 공개 일정을 취소한 박 후보는 SNS를 통해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이 송구스럽다면서도 어떤 비리도 없는데 비싼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